LG화학에서 최근 새로운 나일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 왜 갑자기 옷감을 만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새로운 나일론에 대한 이야기는 나일론은 섬유다! 라는 이 편견부터 깨뜨리며 시작합니다. 나일론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며 합성 섬유 시대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일론은 섬유다! 이건 틀린 명제입니다. 나일론은 섬유뿐 아니라 수백 가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아마이드라고도 하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인 나일론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들로 만드는데요. 어떤 물질을 섞는지, 또 이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물성을 갖게 됩니다.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또는 아주 질기게, 또는 매우 유연하게 변할 수 있죠. 게다가 탄력성, 신축성, 보온성, 흡습성이 뛰어나며 무게까지 가볍습니다. 덕분에 나일론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부드러운 실부터 비행기의 부품까지 수백 수천 가지 제품에 쓰일 수 있습니다. 나일론 66이 기계적인 물성이 좋고 녹는 점이 높아서 자동차 소재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낚싯줄이나 섬유에도 66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12는 고부가가치, 주로 3D 프린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자라든지 의자의 그 프레임 같은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용 속옷에도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나일론의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석유화학의 소재가 그렇듯 나일론도 탄소 배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LG화학은 그래서 새로운 나일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당! 단맛의 그 당에서 추출한 라이신이라는 원료로 만든 바이오 나일론 PA56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는 석유화학 나일론과 동일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에서 유래한 바이오 원료라는 사실입니다. 석유계 나일론은 석유를 기반해서 파생되는 기초유분을 가지고 화학공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열, 압력, 그리고 화학적 촉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반면 바이오 나일론은 바이오 나일론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미생물 발효에서 오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더 적고요. LG화학은 특히 PA56의 키포인트인 바이오 원료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환된 당을 아민이라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발효라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을 통해 바이오 나일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효를 통해 당에서 라이신을 만들어 아민으로 바꾸는 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고난도의 일이며 동시에 탄소 배출량 부분에서 석유계 나일론과 PA56의 극명한 격차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인 PA56은 석유계 나일론만큼 기능성도 뛰어난데요. 당에서 유래한 아민을 통해 만든 나일론은 기존에 사용하던 석유계 나일론보다 흡습성이 더 우수하고 난연성이 더 좋습니다. 만약 두 나일론으로 옷을 만들면 PA56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이 땀을 흘려도 더 빨리 마르고 갑자기 옷에 불씨가 튀어도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낮은 거죠. PA56은 LG화학의 기술 역량이 집약돼 친환경 소재나 제품은 기능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오래된 편견도 깨버리는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바이오 나일론 제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나일론과 사실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걸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소재거든요. 의류 용도 외에도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소비재 쪽에도 저희가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메가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로봇 같은 분야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LG화학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시장에 PA56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PA56을 포함한 친환경 섬유에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용자를 시원하게, 나아가 지구를 시원하게 만들겠다는 포부. 바로 LG화학이 친환경 소재 시장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고스란히 담은 이름입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혹은 가족에게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뭔가 지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개인적인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